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요 싫증 났을 거다라는 그 표현하고 관련해서 그 해당되는 독일어 단어가 이제 자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대략 이제 그 배가 터지도록 그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영어로 치자면 그 have 동사나 be 동사나 이제 become 이런 동사가 쓰면 그 같이 쓰이면 대략은 이제 너무 그 많이 먹어서 우리가 도저히 더못 먹겠다 싶은 이제 그런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물렸다, 싫증 났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문맥상으로도 이게 없었다면 뭐 흡족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건 이제 그 다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번역들도 나와 있는 번역들도 모두 싫증 났다 이제 그런 형태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구절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 너를 기다렸고 너로부터 너의 넘쳐 흐름을 빼앗았고 그래서 너를 축복했다. 봐라, 꿀을 너무 많이 모은 벌처럼 나의 지혜에 실증이 났으니 나는 나에게 뻗는 손들이 필요하다. 자, 요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그 나와 나의 독수리와 뱀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너를 기다리고 넘쳐 흐름을 빼앗았고 가져간 겁니다. 취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그래서라는 번역어는 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역한 분들마다 조금씩 그 표현이 다릅니다. 독일어에서는 그냥 그 열거의 운트, 엔드, 그 표현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빼앗은 거랑 그래서 이제 그 빛을 그 받았단 말이에요. 빛을 받은 거랑 축복한 거 사이에 나름의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냥 빼앗고 축복했고 이게 아니라 빼앗아서 내가 그 빛을 향유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축복했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앞에 너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싫증 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입장에선 또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에 받는 사람이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주는 사람이 주는 쪽에서 선물하는 쪽에서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했지만 받는 사람도 이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보통은 주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표현된 그 상황처럼 일방적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근데 그게 일방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이고 때로는 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거꾸로 주는 쪽에서 잘 주지 못했을 때 받는 쪽에 이 축복하고 고마워하고 그러기는커녕 뭔가 다른 식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주는 쪽에서 고마워해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표현이 합니다. 꿀을 너무 많이 모은 벌처럼 벌통에 꿀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꿀이 흘러 넘쳐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흘러서. 바로 이제 그런 상태가 자신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은 그 지혜에
싫증이 났기 때문에 나에게 뻗는 손들, 즉, 이 지혜를, 나의 지혜를 가져가려고 또는 여기 그 표현을 빌리자면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특이해요. 니체 그러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는 이제 더 강하게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고독한 현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혜를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고독을 향유하면서 한 일이 뭐냐? 아까 역사 속 자라투스트라는 젠다 아베스타를 썼잖아요. 지혜를 갈고 닦은 겁니다. 근데 이그 캐릭터 자라투스트라 역시 이제 지혜를 갈고 닦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누군가에게 주어야만 이제 그 지혜를 모은 이유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받으려 하는 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받거나 아니면 빼앗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빼앗는다는 말을 왜 하는지 뒤에 가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강탈한다든지 아니면 훔친다든지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니체한테도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강탈이나 도둑질 뭐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바로 이 서설 두 번째 편에 나오지만 적선하는 거가 있습니다. 거지한테 동냥 준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인 거죠. 되게 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받음의 방식도 빼앗는 것도 일종의 받는 겁니다.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적선하듯이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것도 받는 거예요. 되게 줌의 방식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는 그래 내거 빼앗아가라라고 노골적으로 제자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빼앗는다, 이 개념, 선물한다, 준다 하고 이제 역시 쌍을 이룬다는 거죠. 받는다 쪽에서 받음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 그걸 같이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고요. 여기 뭐 지혜를 너무 많이 이제 꿀처럼 모았다 뭐 이런 얘기가 플라톤의 한 구절 나온다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런 표현들을 플라톤한테서 찾아서 니체가 그 말하고 연관된 얘기를 했을까 또는 해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 어떤 연관된 출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선물하고 나눠주고 싶다. 바로 이제 이게 주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 나눠준다라는 말도 사람들에게 뭐랄까, 떠안기는 거죠. 선물하는 건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소박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선물과 나눠줌이라는 게 역시 아까 말씀드린 주기하고 관련되는 표현이다. 왜 나눠주고 싶냐? 자기는 이제 넘쳐나서 주체할 바를 모르겠고, 사람들에게 사실은 주는 게 좋으니까.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겠죠.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에 기쁨. 그래서
뒤에 이제 중요한 그 텍스트 중에 하나는 선물하는 덕이라는 게 따로 별도로 되게 길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물한다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중요한 덕목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 뭐 나중에 좀 말씀 더 드리겠지만 주는 거에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사람을 보라의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 포도 송이를 이렇게 포도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 이제 주려고 하는 그 시장의 노파 미체가 언급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이 줌하고 관련된 어떤 덕목하고 깊게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인간 중에서 현명한 자들이 다시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왜 어리석음을 기뻐하느냐? 가장 현명한 자들도, 아, 여태까지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뭔가 배우게 되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더 큰, 아니면 더, 자기가 몰랐던, 다른, 더 나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겠죠. 가난한 자들이 다시금 자신의 부유함을 기뻐하게 될 때까지. 이 가난한 자들이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부유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어떤 해석에선 이렇게도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한 게 아니라 이제 부유했던 거다, 부자였던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기 성경에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하는 그런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에 너무 저기 경도돼서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구절은 결국 가난한 거가 복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니체가 이 구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한다. 이런 취지로 봐야 더 어울 것 같습니다. 가난함이 곧 부유함이다. 이건 너무 성경의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깊은 데로 내려가야 한다. 이건 내가 저녁에 하는 짓과도 같다. 저녁에 너는 바다 뒤로 가서 여전히 아래 세계에 빛을 가져다 준다. 너 넘쳐나는 별. 내가 가려하는 아래쪽 인간들이 부르듯이 나는 너처럼 내려가야 한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라. 질투 없이 지극히 큰 행복도 볼수 있는 너 고요한 눈. 이런 저기 뭐라죠? 그 묘사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 이제 요런 데 나오는 큰 행복, 여기 커다란 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로스, 많이 이제 위대한으로 번역하는 영어의 great, 그 말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좀 과장 없이 그냥 크다. 이렇게 직접 옮겨도 충분한 것 같고요. 이 구절들이 이제 되게 논쟁적인 해석의 어떤 큰 차이를 주는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려간다라는 말, 요게 이제 뭐 이때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 특히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요. 요 표현들이 once again 또는 명사로 untogang 요런 말들인데요. unto하고 gain 또 unto하고 gang 이게 이제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 내려간다 라는 말도 저 말들을 조합한 거예요. unto gain
여기 이제 내려간다는 스타이겐 이런 말을 썼는데요. 그것도 역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할때그 간다하고 이제 관련됩니다. 그런 표현들이 다 지금 이거 하나 더 영어로. 언더고 그럼 겪는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고 언더입니다. 아래쪽으로 간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되는 맥락이 뭐냐 요걸 좀 살피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 요 너라는 건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저녁에 하는 짓 그게 뭐죠? 해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 뒤로 가요. 네, 지금은 둥그니까. 그래서 아래 세계에 여전히 빛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말의 뜻이 전혀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해가 이 지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해가 졌지만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 여전히 빛을 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새벽에 이곳 동굴에서 빛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밑에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밤이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밑에서는 여전히 빛을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넘쳐나는 별,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바를 몰라. 빛을 주는, 일에 있어서. 자,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여기 이때의 이 너처럼 내려간다, 너처럼 문턱에엔한다, 아래로 간다 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자라투스트라가 하는 행동은 태양과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인간들이 부르듯이 요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죠. 아래쪽 인간들은 그냥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몰이라고 부르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해가 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행동의 그 내용은 그리고 그 목적은 주려고, 빛을 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라.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의 그 처지와 어떤 하려는 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태양밖에 없죠. 이런 이제 해가 뜨는 지금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뜨는 시간에 말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지는 것과 관련되지만 밑에선 다시 떠오르는 그런 어떤 순환 이 순환과 관련해서 이 사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태양입니다. 따라서 이 태양에게 내가 내려가니까 여기 축복을 태양에게 했듯이 태양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라투스트라 나 자신에게 축복해다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질투 없이 지극히 큰 행복, 즉 나의 행복을 질투 없이 볼수 있으니까 네가 나를 일단 축복해 달라.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축복이 가능한 이유도 확인이 되죠. 독수리와 나와 뱀이 너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건그 주고받음의 원리 또그 어떤
행위의 어떤 뭐랄까 위대함 그리고 그 줌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 행복 이거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축복했다. 축복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칭적인 거죠. 태양하고 자라투스트라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행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서로 축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너 고요한 눈이라고. 이 고요함 같은 건 굉장히 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고요한데 그만큼 크고 강하고 맑고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 고요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강력함에 있어서는 태풍의 눈과 같은 그 고요함. 그 고요함은 정말 이렇게 바다가 갖고 있는 어떤 잔잔함, 그 고요함하고 이제 비슷해요. 그 크기 면에서, 사이즈 면에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고요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 고요한 눈하고 대립되는 게 있다면 아마 이렇게 눈에 뭐 핏발이 선 눈이거나 아니면 그 음험한 눈, 뭐 이런 것들, 또 눈치 보는 눈, 뭐 이런 것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 고요한 눈에 반대에 있는 그런 거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요 내려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짜라투스트라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은 하산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하고 있는 그 저녁에 하는 그 일은 일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그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그 선물, 새로운 다른 지역에, 다른 그 장소에 새로운 뭔가를 주는 이런 행위하고 관련된다. 일몰일지라도. 일몰은 왜냐하면 일몰은 뭐죠? 일출이니까. 하산은 짜라투스트라 현재 위치에서는 내려가는 거지만 마치 꿀이 넘쳐흘러서 그곳으로 내려가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지극한 선물이죠. 막 꿀이 넘쳐.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거에 내려감하고 이제 맨그 밑에 나오는 이게 이제 명사기 때문에 운턱강입니다. 운턱갠, 운턱강 이런 표현들을 이제 과거에 꽤 오랫동안 몰락이라고 옮겼었습니다. 몰락. 특히 최승자 선생의 번역 그 청하 판본 거기서 이제 몰락이라고 번역했고 많은 분들이 그 후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몰락이라고 옮겼는데 이 몰락은 멋있어 보일진 몰라도 니체 사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니체는 지금 해 뜨고 지는 그 관계를 자기의 행동하고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몰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걸 또 해석할 때 이제 그런 해석도 해요. 마치 성자가 무슨 저기 그 일반 민중에게 찾아가는 게 자기의 어떤 지고지순한 높은 지위를 버리고 그 더러운 곳으로 가는 그런 그 행동 비슷한 걸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아닌 거죠. 지금 가장 부유한 자가 흘러넘치는 자가 뭔가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종류니까 그냥 그 자연 있잖아요. 자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관계랑 가장
가깝게 이 말을 옮기고 또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넘쳐 흐르려 하는 잔. 누구예요? 결국 자라투스트라 본인이죠. 축복해라. 이 잔에서 물이 황금빛으로 흘러나와 사방으로 내 환희의 반사광을 나를 거다. 내 환희의, 환희라는 것도 아주 기뻐하는 거잖아요. 반사광을. 왜? 태양을, 태양의 빛이 거기 비춰가지고 이제 더, 빛날 거니까 너도 나로 인해, 또는 나를, 매개로 더 빛날 거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봐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려 하고,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려 한다. 잔이 비어지려고 한다는 건 바깥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죠. 다시 인간이 되려고 한다라는 건 인간 세상에 내려간다는 뜻이겠죠. 이 경우에. 속세로 또는 세상으로 간다. 앞에 그 자기 터전을 버리고 고독하게 혼자 살기로 했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향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의 내려감은 시작됐다. 자, 그 심정이 변해가지고 저기 내려가기까지의 그 과정 중간에 이 태양에게 태양 쪽의 사정을 이제 설명하면서 사실은 그 사정이 나한테도 이제 똑같이 해당한다. 이미 나도 너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존재고 줄 거가 너무 많은 그런 존재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절 이제 내려가는 것까지 동굴에서부터 태양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려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 속에서 뭐 이렇게 궁금한 거 그런 거 계시면 간단하게 채팅창에 이렇게 주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몇 개 이제 그 다시 인간이 되려 한다. 이게 예수가 왜 저기 그 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인간이 되는 게 결국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뭐 저는 그거 역시도 별로 과도한 해석 그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관련된 대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시간은 좀 애매하지만 지금 잠깐 쉬고 8